이 새벽 골든인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남가주 믿음의 교회 정중한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용받은 사람들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현재 진행이 현재 완료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생명을 낳았어야 됩니다. 생명 낳을 거예요. 아니면 낳았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낳았냐 말이에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있냐 말이에요. 주님 앞에 보일 것이 있냐 말이에요. 지금 생명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뭘 가지고 주님을 만나겠냐 말이에요. 나중에 낳을 것 가지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어저께 우리 권사님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실질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어떤 분이 큰 장로님인데 큰 병이 들었어요. 엄청 부자예요. 뭐 헌금하기 너무 자린고비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너무너무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냥 뭐 좀 보통 사람들보다 너무 부자인데도 보통 사람보다 좀 못하고 막 그런 거에 계속 항상 입이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분이 어느 날 큰 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생명 그게 이제 선고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분이 이제 소원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병만 고쳐주시면 내가 얼마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하나님 바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걸 드릴 것 같았으면 벌써 하나님이 받았겠죠. 그렇죠? 그럴 사람이 먼저 드렸겠죠. 하지만은 그 돈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래하는 게 딱 누구의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에요. 야곱이 에서에게 도망가면서 지가 가지고 간 거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면은 내가 내 소유의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지가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빈털터리로 도망갔잖아요. 그건 뭐에 대한 10의 1조예요? 야곱이 에서에게 뺏었던 아버지의 유산, 재산에 가서 거기서 10의 1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꼭 드릴 테니까 하나님 꼭 드릴 테니까 나한테 나를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 소리거든요. 근데 하나님 바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속아주셨어요. 그래도 속아주셨어요. 그러면서 야곱을 돌아오게 만들었고요. 거기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죠. 그러면서 거기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중요한 그 장로님도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소원기도하고 계속 기도했는데 진짜로 나와버렸어요. 진짜로 나와버리니까는 이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이제는요. 생명이 나왔는데 이거 드리려고 하니 이거는 아까워서 미치겠고 안 드리자니 그러다가 그냥 나중에 드릴게요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불려가버렸어요. 근데 그 재산을 다, 그 자식이 다, 자식이 다 그냥 돈 잔치 버렸어요. 예.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무리 내가 많이 나와도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에요. 나중에 나을 게가 필요 없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마리아는 지금이란 말이에요. 과거의 사람은 과거예요. 나중에 나을 사람은 나중인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나에게서 무슨 열매가 맺고 나에게서 무슨 열매가 지금 색상이 나타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들 손을 통해서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서 지금 변하고 그들이 생명이 바뀌어지고 있는 사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럼 이건 말이 한 거예요. 이게 말이 한 거예요. 여러분들 과거예요. 내가 과거에서 했을 때 어땠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에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과거는 과거인 거예요.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말, 과거는 어떻는데, 과거 어떻는데, 근데 지금은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손 가는 것마다, 여러분들이 입술이 여는 것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그 열매가 나타나고, 생명이 난다고 하면은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마리아 같은 사람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요셉과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라의 성취를 도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라의 성취를 도운 사람. 그러니까 뭐예요? 마리아는 낳고, 누가 길러요, 지금요? 요셉이 기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목회도요. 짝이 있어야 해요. 목회 절대 목사 혼자 잘났다고 해서 잘하는 거 아닙니다. 자, 낳는 건 누가 놔줘야 돼요? 성도가 놔줘야 되죠. 그렇죠? 기르는 건 누가 길러줘야 돼요? 목회자가 길러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목회자는 자꾸 먹이고 기르는데 성도가 예를 낳지 않아요. 이건 어떻게 해요? 이건 기형인 거예요, 이건. 이건 기형인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보실래요? 우리나라. 뭔 데도 볼 필요 없어.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 목회자는 엄청나게 지금 똑똑해요. 박사학위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일반적으로 지금 교회 청빙 받아서 가려고 하면은 첫 번째 목적이, 첫 번째가 뭐냐면 박사학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박사학위 받으려고 다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사학위 받으러 갔어요. 받고 갔어요. 엄청난 그 지식과 엄청난 능력들을 다 먹였단 말이에요. 성도들한테. 먹인 결과, 뭘 먹였는지 모르겠지만, 먹인 결과, 성도들이 지금 애들 낳고 있어요? 안 낳고 있어요? 전도하고 있냐 말이에요? 안 하고 있냐 말이에요? 없잖아요. 다 끊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고 아무리 좋은 그 능력이 있다 할지언정 예를 낳지 아니하는 능력이면 이건 아무리 쓰잘데도 없는 능력이에요. 뭐죠? 예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지 아니하는 인생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그저 그러는 사람인 거예요. 나를 통해서 전도가 일어나야 돼요. 이게 바로 마리아와 요셉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을 그렇게 보세요. 이제 마리아 요셉을 17장 18절부터 25절까지 전에 17절까지 계속해서 예수님과 예수님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낳고 하다가 네 명이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명이 빠져버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해서 낳고 하다가 마침내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나왔고 그다음에 요셉이 왜 거기서 요셉이 등장하냐 말이에요. 자, 근데 보면은 자 10절 한번 볼까요? 그 요셉을 부르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요셉을 부르는 이 호칭이 있는데요. 10절 한번 볼래요? 1장 10절 맞나요? 아니 10절이 아닌데요. 17절인가 본데요. 1장 17절입니다. 17절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죠? 몇 대예요? 14대. 그래서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 바벨론을 이거해서 그다음 그리스도 때까지 14대죠? 그렇잖아요? 첫 번째 누구부터요? 아브라함부터. 맞나요? 아브라함부터 어디까지요? 다윗까지. 이때가 14대라고 그랬죠? 14대인데 이때는 무슨 기죠? 다윗 왕과가 엄청나게 번성한 기입니다. 다윗 왕. 다윗, 그러니까는 아브람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있었던 건 뭐예요? 다윗을 왕을 위한 거였어요. 오늘 지금 말씀, 다윗과 아브람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뭐 누구를 위함이었죠? 마리아 때까지 예수님을 위한 거였는데 마리아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보세요. 아브람과 다윗까지는 다윗 왕과, 그러니까 14대를 딱 여기서 끝맺음 해놓은 건 뭐냐면 다윗 왕과가 최고로 흥왕할 때였어요. 다윗의 왕국에 영광이 있었을 때였어요. 이때 뭐가 일어났죠?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나죠. 다윗 왕과에서 성전이 세워지죠. 성전. 맞나요? 자, 여러분 보세요. 나라가 더 흥왕하게 되면은요. 첫 번째 뭐가 생긴 줄 아세요? 성전이 생겨요. 맞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다윗까지 와가지고 다윗까지 오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해서 아브라함의 세일을 해가지고 모짜리를 어디다 놓냐면은 애굽에다 두죠. 그래서 애굽에다 73명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또 애굽에서 있다가 어느 정도 사회상이 조금 괜찮아지니까는 나왔다가 가나안으로 갔다가 가나안에서 뭐예요? 다윗 왕국이 세워지고 그 다윗 왕국이 엄청나게 번성하게 되고 다윗이 몇 번을 기름 받았다고 그랬죠? 세 번을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권이 엄청나게 확실하게 지니까는 세계를 통치하게 되죠. 세계를 통치하게 되니까 첫 번째 세워지는 게 뭐예요? 교회. 자, 이때가 왕국의 엄청난 흥왕기였어요. 번성기였어요. 번성기는 뭐가 따라온다? 교회가 따라온다. 번성기에는 교회가 따라오는 거예요. 자, 근데 두 번째 14대를 볼까요? 두 번째 14대. 자, 다윗부터 시작해 어디까지요? 다윗부터 시작해서 포로기요. 자, 보세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그러니까 포로기란 말이에요. 바벨론을 예거할 때까지 14대. 이건 뭐예요? 다윗 왕가의 쇠퇴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지금 다윗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14대를 지금 잘라가지고 이야기한 건 누구를 이야기하냐, 뭘 이야기하냐면은 다윗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윗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씨예요? 아니면은 나라예요? 나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지금 세 대로 나누는 거예요. 제일 흥황했던 나라, 흥황했던 시기, 그 다음에 쇠퇴했던 시기, 그 다음에 다시 회복했던 시기, 이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게 지금 세 개, 14대, 세 개를 나누는 거예요. 자, 다윗부터 포로기, 바벨론 포로기 전까지, 그때까지는 뭐예요? 이후까지는? 우상숭배가 엄청나게 들어올 때입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여러분들이 요즘 세상을 한번 여기에 비교해 볼게요. 우상숭배가 엄청나게 들어와요. 예를 들면 우상숭배는 여러분도 꼭 했던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숭배하는 것만 우상숭배가 아니고요. 뭐냐면은 사람의 비전이 하나님이 아니고 뭐예요? 성공 위주다. 이것이 바로 우상인 거예요. 예, 성공. 요즘에는 지금 뭐라고 그러죠? 목회도요. 성공 위주입니다. 성공을 뭘로 보냐? 사람 맞는 걸로 봐요.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에서 최고로 목회를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12명이죠. 12명 가지고 목회를 했어요. 물론 70인도 있었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고로 그러면은, 요즘 세상의 사람들,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목회로 목회 성공이라면 최고로 못한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하지만은, 아직 숫자가 아니다. 숫자가 아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그 사람을 세워줬고,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느냐. 인도에, 도마가 인도에 가서 인도를 갖다 구원시켰잖아요? 이를테면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 사람이 한 나라를 일으켰다. 바울 하나를 통해가지고 온 유럽이 구원받았다. 이 상황이 됐을 때는 12명이 엄청난 숫자인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면은, 양이 아니라 질적으로 봤다 그러면 최고로 목회를 잘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뭐예요? 내가 성공 위주라는 거예요. 성공 위주를 뭘로 바라보느냐 말이에요. 질이냐, 양이냐는 거예요. 양으로 본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세요. 잘 살아야 되고,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 남들보다 커텅텅거려야 되고, 이게 양적인 거예요. 질적인 거 뭐예요? 나는 그런 거 다 좋으면 좋지만, 그보다 더 행복할 수 있는 건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다 행복해. 이것이 바로 양적인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예. 정말 이렇게 살면은요, 이거는요, 엄청난 행복인 거예요. 진짜로 엄청난 행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때부터 보세요. 솔직히 이제 정확하게 말하자면 솔로몬 때부터입니다. 솔로몬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포로 왕기까지 딱 들어가는데 그때까지 포로니까 포로 이제 그 저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때까지 해가지고 14대인데 이때는 우상숭배가 엄청났었습니다. 우상숭배 그 다음에 뭐예요? 성공 위주. 무엇을 하든 간에 한번 내가 이 세상에 떠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래서 제사장들이라든지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다 타락을 해가지고요. 한 번만 뜨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 신상에다 절하라고는 얼마든지 그냥 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바쳐두는 성전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바쳐놓은 그 제기들을 다 가지고 뭘로 사용했냐면은 우상에다 숭배하는 그걸로 제기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똑같잖아요. 지금요. 똑같죠. 지금 보세요. 그때도 엄청 한 방만 하면은 내가 세상에 성공만 하면 된다 해가지고 하나님은 온데 간데 다 하나님이죠. 입술로 다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했던 거는 다 성공이죠였어요. 자, 세 번째요. 포로기부터 시작. 포로기부터 뭐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예요. 자, 보세요. 바벨론으로 이간 후부터, 그렇죠? 바벨론을 이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니. 자,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다윗 왕가가 다시, 그러니까 바벨론에 보세요.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희망이 없어집니다. 희망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가 뭡니까? 예레미야니까.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 이전이잖아요. 예레미야가 뭔 줄 아세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스라엘의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심판이 여기까지 차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쏟을 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여러분들은 바벨론에게 붙으십시오. 이방인들에게 붙으십시오. 그래야만 삽니다. 이거가 예레미야거든요.
이게 한마디가 예레미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 말하니까는 이스라엘 민족의 무슨 말이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장인들이라든지 선지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니 이런 정신없는 정신나간 인간을 봤나. 하나님이 어떻게 이방 민족에게 우리 민족을 하나님을 믿는 민족들을 붙어가지고 그때 생명을 빌비트게 살 만들었나 말인가. 이 엉뚱한 지금 예언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예레미야는 뭐 무슨 선지자죠? 수식어가 붙죠. 눈물의 선지자.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인생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예언을 나오면 항상 뭐라고 그래요? 빨리 바벨론에로 붙어라. 그래야만 산다. 바벨론에 붙어. 바벨론에게 붙어가지고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야만 산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아김 왕의 그 바로 전에 누구예요? 시드기야죠? 시드기야가 왕을 배신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눈이 빠져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공을 바치다가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면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너희들은 빨리 바벨론에 붙어. 그러면 산다. 근데 이 예언을 누가 믿냐 말이에요. 누가 믿냐 말이에요. 요즘 같으면 뭐라 크리스천들이요. 목사님들이요. 빨리 지금 예수 안 믿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붙으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그런데 누가 사냐. 누가 그것을 믿냐 말이에요. 그 예언을. 근데 지나가 보니까 예레미야 예언이 진짜였더란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은 자존심을 탁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예 이방 신상을 섬기는 아이들한테 그 사람들이 그들에게 붙어가지고 생명이라도 구제해라. 생명이라도. 그럼 내가 너희들 살려주겠다. 이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때부터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지금 예수 태어날 때까지 지금 뭘 지금 꿈틀거리고 있습니까? 다윗 왕가를 다시 부흥하고 재흥하려고 지금 꿈틀거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재흥하려고 했었던 씨가 딱 나타나는데 그 씨가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실래요? 지금 요셉을 부르는데 요셉을 뭐라고 부르는가 보실래요? 자, 19절 한번 보실까요? 자, 그의 한 19절, 20절 있습니다. 시작.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꿈꾸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위 사자가 해먹하여 가로되 누구의 자손아? 이해되세요 지금? 다윗의 자손아,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여기서 갑자기 다윗의 자손아 그렇게 이야기하냐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요? 지금 씨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믿음의 인간은 이스라엘 민족의 씨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거예요. 근데 왜 다윗의 자손 여호수아 그렇게 이야기하냐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아. 무슨 말이죠 지금? 하나님의 왕국을 다시 세우겠다는 겁니다. 아까 14대였죠? 이 14대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다시 세우는데 누구를 통해서 세우냐? 지금 누구요? 예수를 통해서 세우겠다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그냥 사는 것 같고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막 사용받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는 내가 그냥 끊여가고 그냥 하는 것 같은데 다 계획이 있더란 말입니다. 계획이. 누구를 통해서든지 다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지금 현재 완료형으로 네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너가 지금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너의 제자는 누구냐. 이거를 물어봤을 때 내가 네가 낳은 그 생명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려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그렇게 하면은 내가 무엇을 보여주겠냐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 내가 낳은 생명,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생명, 내가 지금 돌봐주고 지금 제가 만들고 있는 제자 훈련하고 있는 생명, 그 생명이 누구냐 말이에요. 이 사람을 더 달라. 이 사람은 달라. 그래서 다윗의 왕국을 다시 한번 재건하겠다. 내가 다시 한번 일으켜보겠다. 이거예요. 마태복음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드세요? 저는 마태복음 공부하면서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역시 하나님은 나라이구나. 나라. 역시 하나님의 관심은 나라에 있구나.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탄에게 뺏겨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양해줬고 맡겨놨는데 그것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음을 통해서,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음을 통해서 사탄에게 뺏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뭐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맡겨놓은 것을 왜 사탄에게 가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범죄하였으므로 속은 나이다. 네는 하나 내가 너에게 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왜 숨어 있느냐? 내가 준 나라는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이란다. 그렇잖아요? 드러내는 것이죠. 숨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준 나라는 드러내는 나라이지 숨는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아담은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죠? 지금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고 또 그 완성품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찾는 기쁨, 찾는 지금 자존심 회복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 회복, 그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론이 좀 잘못된 것도 있어요. 어거스틴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거스틴을 통해 가지고 캐톨릭이 어거스틴의 그 말 한마디 통해 교황이 세워지게 돼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그 말 한마디예요. 물론 이런 학자 저런 학자가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지금 뭐냐면은 교회 또한 어거스틴 말이 어거스틴의 말을 카톨릭에서는 완전 전적으로 해가지고 교회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것도 뭐예요? 베드로 후예를 통해서 교황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렇든 저렇든 교리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사람이 누가 있냐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을 세워야 되지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고 여러분들이 생명하고 생명으로 잉태해가지고 지금 세우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사람이 어디에 있냐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 이것을 묻지 않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지금까지 남가주 믿음의 교회 정중한 목사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용받은 사람들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남가주 믿음의 교회는 1354 다운이 에브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562-315-3334 562지역 315-3334 남가주 믿음의 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에 앞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 사역단으로서 지역 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의 홍보 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활동 내역은 연중 1, 2회 정기 연주회, 정기적인 섬김과 나눔의 연주활동, 선교지 방문 찬양 사역, 전문성과 영성 개발을 위한 주기적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할 예정입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 또는 합창 단원이거나 성악 전공자를 포함한 평신도 또는 목회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여야 합니다. 연습 일정은 8월 마지막 주에 첫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에 가입하셔서 하나님과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기 원하시는 분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이나 press@christianherald.com,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 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 울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영광교회 주일 설교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남기혁 목사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철저히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그곳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고 그렇게 믿고 있고 또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별로 상관하지 않는 그러며 사는 모습들, 세상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스스로 연못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알면서도 먼저 연못에 들어간 사람들을 원망하기 때문입니다.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아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그저 38년 된 병자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름도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이름보다도 더 강렬하게 이 사람을 수식하는 표현은 그가 38년 된 병자라는 것입니다. 38년,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아마 이 중에서는 아직 그 세월을 살아보지 않으신 분도 많을 겁니다. 웬만한 사람의 인생의 절반입니다. 38년,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 병자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낙심, 원망, 절망, 배신. 하지만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상처는 그의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가족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옆에 연못이 있지만 그 연못을 바라만 볼 뿐 자신은 들어갈 수 없음을 한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연못에 대한 미련은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누워서 세월만 허비하며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 세월이 38년입니다. 구약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과 세상을 의지하며 38년을 방황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2장 14절 말씀. 자, 시작.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열두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파송합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모두 가나안 땅에는 아낙 자손들이 버티고 있고 그 성들은 너무나 견고해서 절대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땅이라고 보고합니다. 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성통곡합니다.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앞에서 작아진 자신을 발견하고 절망하고 통곡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너희들을 내가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허수아비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을 의지하며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죄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대가로 38년을 방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며 어떻게 해서든 그 연못에 들어가 병을 고치겠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능력 없음에 좌절하고 있는 38년 된 병자와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다가 좌절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둘 다 38년입니다. 하지만 참 감사하게도 주님은 그렇게 자신들의 행위와 노력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 불가능하고 무능력한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은혜로 거저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6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었던 38년 된 병자에게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이 병자에게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가 누굽니까? 예,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힘과 세상을 의지한 채 시간을 허비하고 끝내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후 아무 힘도 없이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38년 된 병자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소개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그 병자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이런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히 낫고 싶겠죠. 당연히 낫고 싶겠죠. 38년을 지겹도록 누워있었던 이 환자에게 낫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낫고 싶죠. 그리고 낫고 싶으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7절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본문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왜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요? 너무나 당연한 질문인데 말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직도 38년 된 병자의 머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생각을 없애버리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서로 경쟁하고 그 경쟁에서 이긴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과 기쁨, 1등만 기억하고 2등은 기억하지 않는 그런 것, 이것은 분명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아닙니다. 이름만 은혜의 집이지 사실 그곳에는 진정한 은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38년 된 병자에게 진정한 은혜가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38년 된 병자는 아직 세상에 마음이 가 있습니다. 그의 시선은 아직 베데스다 연못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이런 답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 아무도 나를 연못에 넣어주지 않아서 나 대신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병이 낫지 않습니다. 사실 이 대답은 예수님에게 자신을 연못에 넣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에 당연히 네,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데 지금 38년 된 병자는 아직도 버리지 못한 베데스다 연못을 향한 자신의 미련을 예수님께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죄인들의 전형적인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런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 8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를 연못에 넣어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말씀만 하십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그 기적도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시는 기적도 말씀으로 행하셨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적인 힘이 되어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걸어가게 됩니다. 원어의 문장 구절을 보면은요, 본문 8절에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에게 세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자, 첫 번째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
이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실행하신다는 약속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었던 병자에게 완전한 해결책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불가능했던 일이, 그 일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완전히 가능한 상황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난 변화된 새로운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힘으로 일어설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불가능했던 일이 새 힘을 얻어 가능한 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명령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어라.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38년 동안 병자를 괴롭혔던 질병으로부터 완전히 치유되었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질병 때문에 그 병자는 근심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의 삶, 기쁨의 삶을 살아간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8절의 자리는 병자들이 눕는 일종의 간이 침대를 의미합니다. 그동안 38년 된 병자는 자리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38년 된 병자에게 자리, 즉 침대는 필요 없습니다. 이제 자신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누워 지냈던 그 지긋지긋한 자리는 갖다 버리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명령하십니다. 걸어가라. 이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이제 당당하게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세상에서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걷기 위해서는 앞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주변 환경에 반응하지 말고 시선을 앞에 두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그동안 앞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왜요? 걸을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소망도 미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부활의 소망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라고 예수님께서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끝으로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본문 구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는 한 번에 이루어집니다. 시간을 끌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듯이 병자는 곧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병이 낫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인간에 의해 결코 제한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본문의 38년 된 병자도 그의 믿음이 뛰어나서 병을 고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그가 깨끗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은 육적인 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을 때 악한 영은 곧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전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던 영적인 문제를 겪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우리 즉시 그것에서 자유롭게 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날마다 이렇듯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 말로 끝을 맺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안식일의 규범을 예수님이 어기신 것입니다. 아니, 무시하신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더욱 싫어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총 39개 항에 안식일에 절대 행해서는 안 될 일들을 정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는 산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악화되지 않을 정도만의 응급치료만 허락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규정을 무시하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일부러 본문 9절에 이날은 안식일이니 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절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 자,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참된 안식은 우리가 무엇을 하거나 하지 않아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을 다 버리고 본질에 집중해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질 영생을 의미합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해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삶을 살고 누리기 위해선 내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규정을 만들고 그것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들은 자기 만족을 위한 것들이었고 자신들이 스스로 안식일의 주인이 되어 살겠다는 잘못된 믿음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토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찾아오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죄인을 찾아오시는 사랑입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베데스다 연못가에 무력하게 누워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습니다. 본문 1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이때는 유대인들의 명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은요,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수십만의 인파로 가득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요,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이 향했던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시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게도 그 많은 종교는 하나의 공통점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신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행을 강조하고 행위를 강조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나요? 아니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찾아갈 길도 모르고 방법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불쌍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허락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감격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일으키시고 자리를 들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제가 20대 중반에 큰 사고를 한번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 사고를 통해서 제가 죽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죽음은 항상 저와는 먼 곳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사고를 경험하고 나니까 정말 죽는다는 것은 순간이더라고요. 만약에 그 사고로 인해서 제가 깨어나지 못했더라면 저는 죽은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인생을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큰 사고를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도대체 사는 게 무엇인지 모르겠는 거죠. 날마다 불안한 겁니다. 그런 분들 계실 것입니다. 도대체 인생의 방향을 모르겠어요. 살기는 사는데 왜 사는 건지 모르겠어요. 죽음을 경험해 보니까, 아니 죽음을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죽음 가까이 가보니까 도대체 답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불상 앞에 엎드렸습니다.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세 시간이고, 아니 어쩔 때는 밤을 꼬박 샜습니다. 마음이 편해지지가 않아요. 점점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도대체 인생이란 무엇일까? 내가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스스로 결론 내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나를 의지해야지. 내가 강해져야 돼.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헤쳐나가야 돼. 그래서 저는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미국에 왔습니다. 이곳에서 저도 참 많은 낙심, 원망, 절망, 배신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공부하면 도와주겠다고 어느 정도 약속했었던 한국에 있는 분들도 막상 제가 공부한다고 하니까 도와주지 않더라고요. 상황이 힘들다고 연락도 안 받더라고요. 모른 척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점점 좌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맨날 술만 의지했죠. 술이 없으면 잠을 못 잤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중에서 도대체 이런 인생을 살아서 뭐하나,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까지, 이런 아주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순간 어떤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방황하던 저에게, 인생의 답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방황하던 저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런 쓸데없는 말 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교회 다니던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은 저를, 혈기 마른 자와 같은 저를, 맹인과 같은 저를, 다리 저는 사람과 같은 저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부족하지만 제가 있게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각자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가끔도 지금 정말 그 은혜를 생각만 하면은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때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저는 세상을 원망하고, 그리고 힘없는 나를 원망하고, 어쩌면 정말 잘못된 길을 선택하게 됐을 수도 있었지, 정말 그렇게 됐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저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라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격려하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실 38년 된 병자는 자신의 죄로 인하여 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죄에 대해서 38년 된 병자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소망을 주셨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결코 질책하시거나 책망하시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그들의 그 적은 믿음을 격려하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이르도록 유도하십니다. 성도는 자기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격려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궁휼히 여기시고 격려해 주신 주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질책해야죠. 그리고 권면해야죠. 그리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해야죠. 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우리가 야단쳐서는 안 됩니다. 사랑으로 격려해야 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치유하시는 사랑입니다. 죄인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치유의 사역과 연관됩니다. 본문에 38년 된 병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순간에 치유의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정상인의 삶을 살게 되었고 예수님의 사랑을 완벽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시든지 항상 그 사람이 안고 있는 가장 궁극적인 문제를 지적하시고 그리고 해결해 주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영적인 문제와 더불어 그 사람의 약함, 즉 질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역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최종적으로 완성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치유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남기혁 목사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에비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749-4500, 2213 지역 749-4500 주님의 영광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47번째 시간입니다. 차런 관색이라고 상대방의 말과 얼굴을 살펴서 그 마음을 헤아린다는 고사성어가 있다는데, 코는 간에, 이마는 폐에, 볼은 소화기관에, 입과 턱은 신장과 자궁에 관련이 있습니다. 눈밑이 검푸스름하다면 간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입술이 자주 트는 사람은 비장과 내장과 위장에, 얼굴에 주근깨나 기미가 있다면 간과 신장이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얼굴색이 붉으면 심장에, 창백하면 폐에, 누러면 소화기관에, 검으면 간에, 어두운 빛이 돈다면 신장에 이상이 있구나라고 자가 진단하시면 됩니다. 음식 중에는 피를 만드는 음식과 그렇지 못한 음식이 있는데, 좋은 음식을 먹으면 위에서 소화를 잘 시켜서 비장, 위장, 소장, 췌장에서 피가 만들어지게 되고, 만들어진 피를 가지고 심장과 폐와 대장은 몸속의 세포에 혈관을 통하여 영양분을 공급하여 주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세포는 공급받은 영양분을 먹으면서 각자가 맡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피를 만들어주지 못하는 인스턴트 음식을 드신다면 결론적으로 배는 부르겠지만 세포에는 영양이 공급되지 못하므로 그곳에서 질병이 생기면서 심장질환과 당뇨, 각종 암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배만 불려주는 음식이 아닌 몸속의 세포들이 원하는 음식을 드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떤 음식들이 세포들이 원하는 음식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풍채도 좋고 건강해 보이는 사람에게 당신은 영양실조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이해하시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 음식을 잘 먹는데 무슨 영양실조냐라는 것이고, 저는 몸의 세포가 원하는 음식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포가 필요로 하는 음식물을 먹지 않으면 반드시 병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게 시작한 질병은 돌이킬 수 없는 중병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우리의 몸이 원하는 음식물은 땅 기운이 많이 함유된 시금치, 브로콜리, 현미살, 석류 등등입니다만, 몸이 원하는 함유량에는 아주 부족한 양이 땅 기운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는 영양실조에 걸리게 되고 질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해결 방법으로 어떠한 병에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를 소개합니다. 유태인 특수 영양제이고 정말로 신기한 영양제입니다. 꼭 한 번쯤은 드셔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교계 게시판. 국제 중보기도 사역원에서는 복음을 전하고자 갈망하는 지적인 크리스천들과 선교의 비전을 갖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한 영적 도회 클래스를 개강합니다. 일시는 7월 22일 월요일부터 8월 26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며 장소는 가든그로브 오렌지시티입니다. 특별히 먼 지역에 계신 분들은 인터넷으로도 수업이 가능합니다. 접수는 7월 5일까지입니다. 국제중보기도사역원에서 하는 영적 도회 클래스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713-232-1318, 713지역 232-1318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순복음 제자교회는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를 초청 영적 부흥성회를 엽니다. 7월 6일 토요일부터 7일 주일까지며 장소는 순복음 제자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714-220-7660, 714지역 220-7660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장애인 선교회에서 제10회 휠체어 사랑 이야기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지구촌 장애인 사회를 섬기는 사명의 일환으로 사랑의 윌체어 보내기 사업을 통해 불우한 해외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함께 그리스도의 평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금 마련 콘서트입니다. 일시는 7월 14일 주일 저녁 7시며 장소는 윌셔 연합 감리교회입니다. 콘서트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문의는 323-931-9133, 323지역 931-9133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을 앞두고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 단원을 모집합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나 합창단원 또는 성악 전공자로 평신도나 목회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이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에 077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 PNS 한인녹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 이민사회와 함께 성장한 35년, 참신하고 새로운 운영진과 함께 새로운 모습, 산뜻한 디자인, 정확한 리스팅 정보로 오렌지 카운티와 인근 지역 소비자까지 더욱더 만족할 만한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소록 리스팅 광고 문의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4-992-2921, 714지역 992-2921, LA 지역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가디나 장로교회에서 초등부 전도사, 중고등부 전도사, 행정 부목사를 청빙합니다. 제출 마감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코우니라는 너무나 연약한 동물이 있습니다. 적들로부터 스스로 자신을 방어할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코우니는 커다란 바위 틈에 자신의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집 가까운 곳에서만 활동합니다. 어쩌다가 사나운 적들이 공격해 올라치면 절대로 맞서 싸우지 않고 자신의 집인 바위 틈 사이로 쏜살같이 뛰어들어갑니다. 그곳이 최선의 피난처이기 때문이지요. 우리들의 최선의 피난처는 어디일까요?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약한 자의 가장 강력한 피난처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하나님은 커다란 바위처럼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이리저리 방황하며 안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눈을 들어 반석 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는 그런 귀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를 지급하는 효과 좋기를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령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주